자, 김태성 본부장님의 키워드는 너 저그야 나 테란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게임과 관련된 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키워드, 자, 최근에 또 게임주들이 또 심심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그동안에 가장 소외받았던 섹터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저는 떠오르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5G. 네, 5G가 오늘도 장 중후반부에 또 움직이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임주.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 세 번째는 컨텐츠 제작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일단 이 세 가지 섹터가 지금 돌아가면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서 발생이 되는 순환매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순환매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의 방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수급의 공백을 가격적인 메리트를 통한 메이저 주체들의 매수세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게임즈 안에서 사실 NC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 그러니까 과거의 대장주 기업들은 주가의 조정이 계속해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신작을 낸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시장에서 호평을 지금 받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뭐 물론 낙폭이 다시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바닥에서 들어온 거래량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추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11월 코로나19 이후에 계속해서 이 지스타에 대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 지스타가 올해 이제 또 11월에 있기 때문에 일정을 앞두고 또 게임 주도 안에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충분히 봐볼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주들도 그동안 철저히 소외당하고 주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다시 뭔가 모멘텀들이 생기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게임주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이선 본부장님? 결국엔 시세가 가장 강한 쪽으로 우선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위즈를 여러분들이 한번 현재 네오위즈. 시점에서 네. 관심을 꼭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신작 일정이 코앞에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피의 거짓이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는 제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작품이, 게임이 이제는 나올 출시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MMORPG처럼 PC라든지 모바일로 하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콘솔 게임 유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시각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혹은 미국을 지금 겨냥해서 만든 게임인 만큼 중국의 의존도를 최대한 낮춰가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만약 커진다라고 하면 네오위즈의 실적도 혹은 주가도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경쟁작이라고 생각했던 이 스타필드라고 하는 게임이 일단은 호평보다는 이제 호평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에 따른 반사 수혜도 좀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NC소프트 이제는 반등을 해주겠지. 크래프톤 이제는 반등을 해주겠지. 뭐 물론 그들이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뉴스, 새로운 신작 없이는 사실 상승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 게임주들을 보실 거라면 네오위즈처럼 신작 일정이 코앞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오위즈는 장 중에 좀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우선은 현재 가격 혹은 내일 시초에 한번 갭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3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 대신 올라오게 되었을 때는 50,000원이라는 목표가를 한번 잡고 박스 상단까지의 시세 분출을 노려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오위즈 오늘 또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적절한 위치도 잡아주셨고요. 피해 거짓,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피해 거짓이 정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걸 보면서 저희가 또 네오위즈의 주가도 함께 흐름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게임과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인서희 고무님께도 함께 알려드렸는데 고무님은 게임주 어떤 종목을 좀 보시나요? 아예 게임주가 진짜 실적이 문제가 되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별로 없고 네오위즈는 워낙 실적이 지금 뭐 3분기부터 뒷받침 될 것으로 얘기되고
맞고 상당히 좋아 보여야 돼. 요즘 상당히 탑으로 놔야 될 거는 놔야 되는 거 맞고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이 넷마블하고 이제 그 카카오에서 하는 넵튠 요 두 개인데 넷마블은 이게 층층이 지금 매물대가 쌓여 있어요. 쉽게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오늘도 많이 빠지는 어제 올라갔다가 오늘 빠지는 게 계속 올라갈수록 이제 그 매물대가 있거든요. 선생님 매물 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쉽게 거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계속 상향으로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매물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는 되레 그 넵튠 쪽이 카카오를 이제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거든요. 쪽에서는 좀 넵튠 쪽이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네오위즈 외에 좀 플러스 난 종목이 액티브 소프트가 있어요. 액토즈 소프트가 네, 있어요. 액토즈 그래서 소프트. 저는 액토즈 소프트를 좀 선정을 했는데 네. 글쎄 계속 갈지는 점점 약간 의미긴 한데 일단 수급 쪽으로 한번 바라보는 기분으로 그쪽을 좀 선정을 했는데 최근에 실적이 한 만 그러니까 수급이 한 만 주 이하 가량에서 좀 100만 주로 올라섰어요. 그냥 단기간에 100만 주 3일 찍고 오늘 좀 거래가 죽었는데 빠질 때 거래가 죽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음봉나면서 윗골이 좀 길게 가서 그 물량을 좀 걷어내야 되는데 내일 좀 거래가 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내일 좀 거래가 터질 걸 기대해가지고 보는데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2분기 실적은 좀 깜짝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긴 했어요. 1분기 적자에서 2분기 흑자로 돌변을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실적이 작년에 다다를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긴 한데 한 가지 재료는 그 이 회사가 그 위메이드와 그 중국에서 그 라이센스 계약 요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거의 6년 동안 지금 법정 다툼이 있어요. 그 미르의 전설 판권 가지고 법정 다툼이 있는데 요게 소송이 최근에 취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자유로워졌는데 문제는 라이센스 비용으로 거의 5천억을 그 위메이드에 지급을 해야 돼요. 이 회사가 네. 한 분기에, 그러니까 1년에 벌어들인 수익이 한 250억 정도인데, 1년에 1000억씩 영업이익, 라이센스 비용을 네. 낸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약간 좀 의문이긴 한데. 이쪽에 하여튼 그 네. 법정 공방이 끝났다는데 일단은 한번 좀 재료를 좀 갖고 있고 이 회사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인데 중국 거의 네네.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판호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해 가지고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일단은 나중에 본다면은 위메이드가 좀 형편없이 빠지고 있는데 위메이드의 실적 관련해 가지고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지금은 하지만 네. 오늘 종목은 액토소프트인데 목표가는 한 11,000원까지 보고 오늘 내일 거래가 좀 터질 네. 때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